인투TV 12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랜만에 얼굴 인사드립니다. 김갑훈 기자입니다. 네, 김현철 기자입니다. 제가 없는 동안 뭐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, 그죠? 힘들었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. 인투TV 보니까는 싱글벙글 뭐 잘 하고 있던데요. 뭐 독자들 앞에서 웃어야 되니까요. 아, 그래서 그런가요? 네. 아, 저 러시아에서 힘들었습니다. 고속열차를 탔거든요, 제가. 네. 러시아 1등 칸, 1등석. 1등. 식당 칸에 가서 보드카를 먹고. 물론 놀다 오지만 않았습니다. 기사를 지금 계속 내보내고 있고요. 철도 얘기를 좀 해봤으면 하는데 인천을 계속 달구고 있는 게 GTX 추가 노선이죠, 그죠? GTX D라고 불리는 네, 노선. 이른바 D로 불리는. 네. 지난번에 12월 며칠이었죠? 3일날인가? 그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네. 국무회의가 열렸고 이날 인천시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우리 박남준 시장 그다음에 경기도지사로서는 처음으로 이재명 시장과 같이 이제 국무회의에 참여를 했는데 그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안을 논의를 했고 그 중에 하나가 국토 종합계획을 의결을 했어요. 네. 거기서 이제 사실상 확정이 됐고 거기서 발표한 핵심 내용을 요약을 하면 인천에 이제 영향력이 있는 거는 그 공항 경제권, 네. 그다음에 GTX 추가 노선, 그다음에 인천 제주 카페리 복원, 나머지 이제 경제 분야니까 좀 네. 다음에 검토를 하기로 하고요. 일단 그 중에서 이제 GTX 디노선을 추가하겠다고 이제 확정이 됐죠, 그죠? 네네. 그죠? 이제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, 김현수 기자? 일단 수도권 서부 지역에 이제 확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. 네. 그 이외의 상황은 뭐 결정된 게 없다라고 없죠. 하는데, 네. 뭐 총선을 앞두고서라서 그런지 네. 각 정치권에서는 우리 지역으로 유치를 하겠다. 네. 뭐 이런 것 때문에 네. 민민 갈등이나 이런 어떤 논란들이 그런 것도 좀 있죠. 네, 벌어지고 있습니다. 수도권 서부라 하면 사실은 이제 그 파주, 고양 뭐 이런 데들은 네. 이미 이제 GTX-A가 지나가기 네.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 그러면 이제 서부라 그러면 한강 건너 이쪽 네. 김포 그다음에 인천 쪽이죠. 네, 그다음에 서울 강서, 금천, 네, 네. 뭐 양천 이쪽이 해당할 것 같은데 네.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지금 시가 광남주 시장은 GTX-D 노선과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고요. 네.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하고도 만나서 최적의 노선을 찾자 좀 이렇게 좀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. 그런데 이제 서부 노선으로 그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주되게 이른바 여론이 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곳이 세 군데죠. 네. 김포 한강 신도시, 그다음에 청라, 청라 국제도시, 검단 신도시 네. 그다음에 계양 신도시.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되게 이제 그 부동산 가격도 좀 움직임이 좀 있고 주민들도 서로 이제 그 자기 앞길로 네. 자기 집 앞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. 네, 그러면서 맞습니다. 갈등이 좀 격화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. 네, 있습니다. 그 뭐 네. 청라, 뭐 루원, 뭐 이런 도시에서도 이제 성명을 좀 발표를 하고 아 루원 시티도 발표했죠. 그죠? 네, 루원도 이런 좀 발표를 하고 네. 그러니까는 이분들 얘기는 좀 그런 겁니다. 어쨌든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네. 왜 정치권 마치 된 것처럼 이런 민민 갈등을 조장하냐 네.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또 김포에서는 왜 또 이걸 자꾸 청라 쪽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느냐 우리도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할 게 있다 네.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좀 여지들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그 GTX는 이제 그 제가 이제 물류학을 공부하고 있는 네 학도로서 얘기를 하면 철도 장래에 미래의 철도는 사실은 사람만 나르는 게 아니거든요. 물자도 같이 날라야 됩니다. 근데 수도권, 특히 서울 이 주변에는 이제 더 이상 물류센터를, 물류단지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변화는 뭐냐면 서울교통공사가 네. 그 서울 주변으로 차량기지가 있어요. 네. 차량기지마다 대략 2만 평에서 1만 5천 평 규모의 유휴부지가 있는 거죠. 거기다가 이른바 이제 물류단지를 만들고 이 지하철과 대심철도를 통해서 이제 물자가 안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남은 거리만 이제 오토바이나 자전거로 배송을 하는 거죠. 그랬을 때 핵심이 뭐냐면 사실은 간선 물류의 이 핵심이 뭐냐면 GTX입니다. 네. 그렇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. 아마 그렇게 그런 시대가 올 건데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인구 이동뿐만 아니라 어떤 산업적 측면, 물류 측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치를 선정해야 되는 거죠. 네. 맞습니까? 맞습니다. 네. 사실 이 GTX-D든 뭐든 철도는 사실 뭐 친환경 교통수단이라 그렇죠. 미래의 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기도 하고 다만 네.
이것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네. 어떤 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실제로 사업이 시행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? 그런데 마치 당장 되는 것처럼 어떤 이런 공약들을 남발한다든지 마치 이런 주민들을 좀 너무 좀 유혹이라고 해야 될까요? 네. 주민들을 이렇게 좀 혼란에 빠지게 하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총선을 앞두고 네. 이런 철도 공약이 나오는 건 좋은 것 같아요. 네네. 이게 너무 좀 남발하는 네,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지금 뭐 얼마 전에 있었는데 네. 인천에 이제 어떤 만석에서 송월까지 지하철을 네. 놓겠다라고 네, 하는 네, 네, 네. 뭐 더불어민주당의 조택상 위원장이 이제 기재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? 종인천 부근 이제 만석역과 인천역 사이에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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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을 하나 더 넣겠다고 하는 거잖아요. 네. 네, 네, 네. 이게 저는 사실 현실성이 있나 이것은 이것이야말로 정말 좀 총선을 위한 공약이 아닌가. 더 중요한 건 인천역까지의 어떤 좀 인프라라고 해야 될까요? 동인천부터 인천역까지의 복북선 화라든가 예. 이런 방식으로 예. 오히려 좀 더 크게 볼 수 있는 어떤 이런 정책들이 나왔으면 하는데 이게 정말 그 지역만을 위한 어떤 그 동네만을 위한 정책으로 좀 되는 것 같아서 아 김현철 기자는 주장은 분석은 네. 만석 송월역을 신설하는 것보다 네. 지금 경인선 중에서 네. 유일하게 복선 구간으로 남아 있는 인천역, 동인천역 네. 구간을 네. 복선화하는 게 더 그 네. 현실적이고 네. 더 합리적이지 않냐? 네 맞습니다. 왜 그런 거죠? 어쨌든 인천역이 네. 이후에 어떤 이 공항철도나 제2공항철도나 네. 이런 측면에서 네. 좀 어떤 허브가 될 가능성이 큰 곳인데 그렇죠.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지금 이 급행열차가 동인천역까지밖에 오지 동인천역이 이제 마지막 역인데 그렇죠. 인천역까지 차라리 그걸 연장을 해서 인천역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네. 그쪽에 어떤 유휴부지를 좀 활용을 하는 이런 정책들이 오히려 더 현실성 있지 않겠냐 네.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갑봉 선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 저는 그 김현철 기자에게 따르겠습니다. 다시 한번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 저는 그러진 않습니다. 김현철 기자는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고 뭐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죠. 근데 네. 저는 그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. 네. 김현철 기자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. 네,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. 네, 네, 저는 아닙니다. 네. 아무튼 이제 그 송월 북성역도 그렇고 이게 외에도 아무튼 철도 공약들이 좀 들어오는 건 좋은데 좀 합리적으로 네. 좀 현실적 있는 어떤 철도 공약들을 좀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건 아닌가. 네. 너무 남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. 좀 그렇게 네. 짚어보고 싶었습니다. 또 하실 얘기 있나요? 네, 없습니다. 없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